어머머머! 어머, 이 엄마! 이게 얼마만이야! 아, 그러게요. 이게 얼마만이에요? 아, 내가 옆동네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. 아, 오랜만에 볼 일이 있어서 인여동에 놀러 왔는데, 아, 이렇게 미워 엄마를 다 만나네? 아, 그러셨어요? 아유, 이제 못 보니까 아쉽네요. 아, 그러게. 아, 나 지금 만난 것도 너무 반가워. 애들 학교 못 내고 시간 날 때 집들이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올래? 나 사실 우리 연기 때문에 고민이 좀 있거든. 아, 다시 이사 가야 될까 봐. 어? 무슨 일 있으세요? 아, 우리 연기가 계속 이사 가고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귀신을 본다면서 또 이사를 가고 싶다잖아. 네? 귀신이요? 내가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계속 말해줘도 자기를 계속 괴롭힌다고 말하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한다니까. 아이고. 어머나, 아우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나 약속 때문에 먼저 가봐야 되니까 내일 꼭 와줘야 돼, 미호 엄마. 아, 네, 들어가세요. 그럼 나 갈게요. 어? 연기가 귀신을 본다고? 아, 그래요. 그래서 연기 엄마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. 연기?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. 예전에 너랑 유치원 다니던 친구 있잖아. 아, oh, that's right. 연기가 귀신을 본다나 봐. 그래서 내일 연기 엄마네 집에 가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려고. 아니야,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딨다. 연기는 아직도 아기네, 아기. 그러게, 아이고. 요즘 것들은 정신 상태가 나약하다니까. 뭐래, 6살 주제에 까불어. 어쨌든 내일 엄마 좀 늦어, 알겠지? 아, 네. 아, 저도 스테이크 좀 주세요. 오빠 당근이랑 먹어. 너도 내놔. 어! 아, 여기구나, 백삼동. 1600 105호라고 했었지? 1605호니까 16층.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나? 그런 얘기를 들어서 뭔가 서늘하네. 어? 왔다. 빨라갑니다. 응? 뭐야? 아무도 안 타네. 빨리 갑니다. 응? 아, 뭐야? 아이, 다시. 빨리 갑니다. 아, 이 엘리베이터 왜 이래? 누가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? 아, 장난치지 마! 설마 귀신? 에, 그런 게 어딨어. 그냥 어린애가 장난치는 거겠지. 빨리 갑니다. 놀래라. 꼬마야, 안 탈 거니? 꼬마야? 탈 거니? 탈 거면 얼른 타. 안 탈 거니? 아까부터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놓고 장난치는 애가 너였구나? 저기 CCTV 보이지? 다 찍혔으니까 부모님 불러서 혼나기 싫으면 이런 짓 하지 마렴, 알겠니? 엄마 타면 탈 거예요. 아무도 없는데? 거림직해라. 아, 아줌마는 먼저 올라갈게. 장난치지 마렴.
빨라갑니다. 엘리베이터 조명이 왜 이래? 빨라갑니다. 어머! 왜 이럴까?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? 그냥 14층 가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겠다. 이제 오빠 탔으니까 저도 타야 해요. 여긴 아무도 없는데? 그냥 계단으로 가자. 이상해. 뭐야, 분명 올라왔었는데 왜 14층이지? 안 되겠다.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겠어. 무서운데? 엄마? 혹시 보셨어요? 귀신? 네. 절대 봤다고 말하지 마세요. 그러면 영원히 이 아파트에 갇힐 거니까요. 네. 그게 무슨? 뭐야? 어? 엄마! 이렇게 식은땀을 많이 흘려.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거죠? 어? 그러니까 귀신을 본 것 같다고? 네. 우리 아이도 어린 꼬마 아이와 천장을 키워다니는 여자를 계속 본다는데 설마 네 엄마도 그걸 본 거야? 네. 말했네. 여보, 이 아파트에 영원히 같이 자. 여긴 어디지? 미우 엄마? 영기 엄마? 미우 엄마도 갇힌 거야? 그게 무슨... 저건 나잖아. 맞아요. 저 귀신은 우리 영혼은 사후세계에 갇히게 하고 갇힌 사람 몸속에 들어가 다른 사람을 이 아파트로 불러 몸을 뺏어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밖에 못한다고요. 네? 여보! 아, 여기 있었어. 아, 걱정했잖아. 빨리 집에 가자. 우리 16층까지 올라가 봐요. 응? 왜? 엄마가 왜 그러시지? 왜? 그러게? 안 돼! 여보, 따라가지 마! 가면 안 돼! 나 여기 있다고!
빨리 갑니다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